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아인스튜디오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많은 강의 또 그것을 LMS로 쓰는데 유튜브로 올리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인스튜디오 기술들을 사랑하고 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 그 새로운 단어처럼 정의하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그뭐 페이스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공간 내에서의 새로운 소사이어티, 이런 것은 새로운 세상이라고 그래서 그 Verse, Universe라고 하는 그것의 다양한 미디어, AR, VR, 특히 그 VR을 쓰는 세상, 이런 것인데, 저는 이제 아이스튜디오 하는 교실, 이것은 하드웨어 교실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 또 VR 기술을 써서 교실을 만드는 아니 그러한 그 클래스룸 메타버스가 된다는 뜻에서 잠시 메타버스의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그린 파워포인트에는 이렇게 뭐 그냥 즉흥적 그린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그 아이스튜디오를 써서 이쪽에 화상회의 장면, 이제 뭐 줌이든 또뭐 포항무대 비미팅, 저희 다른 회사나 아이스 미팅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통한 공간, 학생들이 교실에 만나는 공간이 교실에 와서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그 가상의 교실에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제 교실에서 학생과 칠판과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이든지 이런 장면을 만들어가는 것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멀타이버스다, 그 메타버스다, 그 멀티 교실들이 있는데 다양한 미디어, 즉 VR 기술과 또 화상의 줌이든 아이스 미팅이든 또 구글 미팅이든 이런 것들을 미디어들을 통해서 5G라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동안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한 구로 연결하는. 그래서 어느 학생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강의도 들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강의,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강의를 우리는 그 클라우드 상에서 다 유튜브를 보든 또 기타 페이스북 학교에 있는 뭐 케이북을 보든 그런 공간이 다 이제 메타버스가 되는데 그중에 다림에서는 그 강의를 교실에 와서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 새로운 강의 방식. 그래서 선생님에게 포인터를 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커져서 거기서 강의를 듣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의 그 문화 수업 방식, 그것을 이제 메타버스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듯이 이렇게 뭐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게도 되죠.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수업을 하면은 이제 다음 장을 눌러보면 이렇게 다음 장에 넘어가는. 그래서 그 다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강의실, 교실에서 그 실내에도 하고 실외에도 하는 이런 강의실, 이런 강의 방식으로 그 수업을 하는 경우에. 이 강의가 그 텔레클래스가 되고 이제 원격지에 똑같은 여기서 보는 그 학생들과 여기서 보는 학생 거의 같은 학생들이 나오고 그리고 선생님 강의 같이 나오고 그 강의가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마트 클래스, 텔레클래스, 하이브리드 교실 이렇게 세 가지 정의를 해봤는데 이렇게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강의 장치에 가는 그 교실은 이제 다양한 교실을 선생님마다 만들고 또그 교실 안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실이 되니까 이제 아이스튜디오 메타버스 교실을 만들어내게 된다. 여기 학생들이 왔을 때는 이제 학생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교실에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또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어떤 이제 아이스튜디오 무드를 써서 아이스튜디오 컨퍼런스를 써서 이렇게 간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다시 선생님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이 전부 자동으로 AI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프레젠테이션 선생님이 편하게 하는 새로운 강의 장치를 쓸때 우리는 그것을 소위
그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LMS 환경을 만들어서 그게 교실로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되면 학생들은 전 세계 어떤 교실든지 가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 앞으로의 이런 방식의 학교들이 이제 우리는 그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방식으로 더욱 고화질의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위 그 아이스튜디오 메타버스가 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아이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하는 이그 방식은 어떤 것인가, 또왜 그것이 그 메타버스가 되는가에 대한 걸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뒤에 이제 그 교실 A 선생님이 오시면 A 선생님이 그 이제 자신의 교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책상을 바꾸거나 또 컬러도 좀 바꾸거나 이렇게 장식을 바꾸고, 물론 선생님은 아바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 학생들하고의 그 표정이나 그 제스처가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건데, 이런 데에서 선생님이 그 이제 배경을 나는 좀더 다르게 그 스튜디오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도 할수 있고, 또뭐 이렇게 좀그 어두우면서도 심각한 형태의 그 이제 강의실 하겠다면 또 이렇게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이제 뒤에 그 배경 세상을 뭐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학생들 집중도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 또 비대월이 여기에 있는데 이 컬러들을 여기서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뭐 조금 다르게 다른 형태의 분위기로 만들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 알파 값도 줘서 이렇게 조정도 할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교실을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강의를 만들면 그 교실, A 선생님의 교실이라는 그 교실 세상, 거기 학생들, 그 세상에 온 학생들과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의 수업 교실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대학,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실들을 클라우드 세상에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일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조금 그 늦은 시간에 아까 뭐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정리해서 한번 그 내용을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지금 정말 상상도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자들이 된듯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 교육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새로운 메타버스 크리에이션 클래스를 만드는 교실, 이런 툴들을 계속해서 더 다양하게 소개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